안녕하세요, 탈무드입니다. 예, 전번 영상에 이어서 탈무드 에셀 하세피로 인트로덕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아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최고의 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 하나님의 숨겨 있는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선이 다수를 이루는 악 속에 존재하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 선함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완전히 이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3단계와 4단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3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The first discernment of revelation of the face is considered the word of Yetzirah. 즉,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첫 번째 단계, 즉 3단계죠. 3단계는 옛지라계로 여겨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Hence, 왜냐하면, 따라서 It is written in the book The Tree of Life, that the world of Yetzirah is half good and half bad. 그래서 하임 바이탈이 그의 스승인 이삭누리아의 그 이야기들을 받아서 적은 이 생명의 나무라는 책에는 옛지라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은 선하고 반은 악한 세계로 그리고 있습니다. This means that he who attains the first discernment of the revelation of the face, which is the first form of conditional love, considered a mere repentance from fear, is called medium, and is half unworthy, half worthy.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 3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 3단계라는 것은 조건부적인 사랑으로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한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얻는 구원이라는 거죠.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미디움, 중간 단계라고 불리며 따라서 우리는 반은 가치가 없고 반은 가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의인이라고 불리죠. 예, 절반만 의인이다 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The second discernment of love is also conditional, but there is no trace of any harm or detriment between them. Also, the third discernment of love is the first discernment of unconditional love. Both are regarded as the world of Bria. 그리고 the second discernment of love, 사랑의 두 번째 측면은 역시도 조건부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그 어떠한 안 좋은 이제 해로움,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부작용이나 뭐 악한 영향이, 악영향이 없다는 거죠. 이들 사이에.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해를 입히지 않는 단계가 되고요. Also, the third discernment of love.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It's the first discernment of conditional love. 이것은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첫 번째 차원으로서 both are regarded as the world of Bria. 이 두 개는 이제 불이하기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거를 정리를 하면요. Second discernment of love, the first discernment of revelation of face, 예지라, 아시아. 지금 보시면 아시아계는 아시아계 내에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예 느껴지지 않는 완전한 악한 감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이 약간 들어있지만 너무나 영향력이 약해서 이제 악으로 느껴지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는 완전한 악하게 느껴지는 거고 하나는 선이 약간 있는데 악이 너무 다수를 이루고 있어서 별로 느껴지지 않는 이런 단계가 있었고 이게 아시아계였고요. 옛지라계는
반은 선하고 반은 악해서 약간 조건부적인 네, 조건부적인 상태 그래서 중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계에서 이제 예치라기로 넘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아계가 나왔대요. 무리아계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건부적인 사랑, 둘 다 사랑은 사랑인데 앞에 이어서 예찔하게 이어서 무리하게도 조건부적인 사랑이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데요. 이 조건부적인 사랑도 나름 상당히 네 앞에 예찔하보다는 선한 쪽에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선이 악보다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의미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의 첫 번째 차원으로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네 거의 선이 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는 이제 불이하게 속해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Hence, 따라서 It is written in the book, The Tree of Life, that the world of Bria is mostly good and only its minority is bad. 따라서 생명의 책 Tree of Life에 따르면 이 부리아계가 가장 선하고 and only its minority is bad. 악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수에 속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And that minority of bad is indiscernible. 따라서 악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is means that Since the medium is awarded one mitzvah, he sentences himself to a scale of merit. 즉, 이것을 우리가 아는 기존에 알던 것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3단계에서 4단계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의 계명 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구원받음.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계명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한 곳으로 이제 자신을 기울이게 되고요. And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he is considered mostly good. 그는 거의 선한, 그러니까 완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선한 존재가 됩니다. Meaning the discernment from love.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고요. The minute in discernible evil that exists in Bria extend from the third discernment of love, which is unconditional. 이렇게 거의 소수를 이루고 느껴지지 않는 이 악은 불의악에서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면요, third discernment love. 그들이 이렇게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작은 이유는 이 불의악에서 그 악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측면 가운데서 살고 있고 그 사랑도 조건부적이 아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수로 존재하고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존재합니다. Also, he has already sentenced himself to a scale of merit. 또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한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But he has not yet sentenced the whole world. 하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을 했지만 전 세계를 구원하진 않았지 아직. Hence, 따라서 a minority in him is bad. 그래서 그의 약간, 아주 소량은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Since this love is not yet considered eternal. 왜냐하면 이 사랑은 아직 영원한 사랑이라고 여겨지진 않기 때문입니다. However, 하지만 this minority is in discernible because he still did not feel any harm or detriment even toward others.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량의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을 향해 타인을 향해서 어떠한 해도 죄도 일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괴로움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불의하게 정도의 비유적으로요. 불의하게 정도 온 사람의 영혼은 거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형태 거의 다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인 궁극적인 완성의 형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세상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아니 나만 구원하면 이제 세상이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어떤 다른 책을 보았을 때 과거에 이제 뭐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의 차이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노아도 의인이라고 부르고요. 아브라함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교에서요. 근데 노아보다 아브라함이 크고 아브라함보다 모세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장 큰 존경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맥락과 비슷합니다. 노아는 누구를 구했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구했죠. 반대로 세상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로요? 물론 가족만 구한 것도 대단하죠. 아무튼 노아는 세상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가족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아브라함은 가족만 구한 건 아니죠. 그 성경에 보시면 그를 따라간 한 부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로 한 부족, 자신을 따르는 부족을 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족이 아닌 롯이라는 자신의 조카의 부족까지 구하게 되죠. 물론 부족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가족,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 외에 다른 가족도 구원을 합니다. 모세는 이제 가족 부족이 아니라 아예 열두 부족으로 이루어진 한 나라를 구하죠. 그래서 나라의 영웅이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노아보다는 아브라함이 스케일이 커 보이고 아브라함보다 모세가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하는 기도도 좀 다릅니다. 이제 이스라엘 유대 전승에서 노아는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 자신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벌하겠다라고 강력히 말씀하시자 노아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기를 멈춥니다. 이제 때가 될 때요. 이제 방주를 자기가 지어놓고 사람들이 올라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기도를 하지 않죠. 그들을 위해서.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까? 자신의 조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조카가 살고 있던 그 도시 있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천사들이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최소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뭐 점점 숫자를 줄이죠. 10명까지 있으면 구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저 도시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내가 저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도까지 이제 아브라함은 노아보다는 약간 더 스케일이 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실망을 해서 시내산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멸하고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저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당신 백성인데 당신이 멸하면 모든 민족이 비웃을 거다 라면서 당신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뻔한 걸 구합니다. 그래서 약간 기도의 스케일도 노아보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보다 모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이 모세와 아브라함의 기도만 일단 대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모세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모든 세상에, 물론 모든 세상은 아니죠. 이스라엘이죠. 근데 비유적으로 이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산정했을 때 본다면, 이 아브라함과 모세는 자기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에서 이제 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독교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는 이제 전 인류의 구원이라는 큰 타이틀로 이제 더 큰 모습을 보여준대요. 아무튼 네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고요. The
first discernment of love.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제 네 번째 차원 점점 올라가네요. 네 번째 차원은 the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인데요. Which is also eternal. 이것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is considered the word of Atzilut. 영적인 세계로는 이제 아질루트계에 해당되는 세계인데요. This is the meaning of what is written in the book Tree of Life that in the world of Atzilut there is no evil whatsoever and their evil shall not sojourn with thee. 그래서 이 하임 바이탈의 책 The Tree of Life는 이 아질루트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 아질루트계에는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는 evil shall not sojourn with it. 그와 함께, 당신과 함께 악은 거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질루트계는 선만 있는 세계가 이제 아질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단계가 커지는 거죠. 아시아계는 악이 대다수거나 악이 아예 점령하는 약간 세계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살인과 이런 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약간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고통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반비례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강할수록 기쁨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빛이 약할수록 이제 고통이 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시아계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계보다 이제 옛질학에서 선의 함량이 더 많아지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이 많다는 거, 하나님의 빛이 더 강하다는 거죠. 역사가. 그래서 옛질학에는 반반이었습니다. 50대 50. 그러다 이제 불의학으로 왔는데요. 불의학에는 어떻습니까? 불의학에는 거의 3분의 2가 선이기 때문에 선이 더 득세를 하죠. 더구나 이제 거의 선이 90%, 악이 10% 정도로 굉장히 소량의 악이 들어있는 곳이 이제 불의학이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아질루트계는 완전한 선의 세계로 악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세계. 이렇게 네 단계의 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아시아계는 뭐 비율로 따지면 빵 혹은 뭐 3분의 2가 악인 곳. 옛질하는 2분의 1씩 50대 50 선과 악이 있고 불의학에는 3분의 2가 선이고 혹은 뭐 더 가면 이제 5분의 3이 선, 5분의 4가 선, 그다음 5분의 1은 악인 세계고 아질루트는 아예 전체가 하나님의 선으로 더 뒤덮인 세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is because after one has sentences the entire world to scale a merit. 왜 아질루트는 이렇게 선하냐? 우리가 만약에 이 앞 단계 불의학에서 넘어와서 모든 세계를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이끈다면, 선함의 무게를 더 두게 한다면 Love is eternal.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벽하고 And no concealment and cover will ever be conceived. 하나님을 가리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This is so because there is the place of the absolute revelation of the face. As it is written, you yet shall not thy teacher hide himself anymore, but thine eyes shall see thy teacher. 왜 아질루트계는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아질루트라는 세계는 바로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곳으로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의 스승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들의 눈은 그 스승을 볼 것입니다. 라는 구절과 같다는 거죠. This is because now he knows all of the creator's dealing with all the people. 그 이유는 이제 드디어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대하시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As true providence that appears from his name. The good who does good to the good and to the evil. 즉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칭인 하나님은 선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은 악한 존재뿐만 아니라 선한 존재, 선에게뿐만 아니라 악한 존재에게도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 타이틀의 의미를 진짜 의미를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Now you can also understand the discernment of the four words abhya of klipa. 이제 우리는 또한 클리파, 이 껍데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아틀로트 브리아 예치라 아시아계에 대응되는 또 다른 네 개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Set opposite the abhya of kudusha.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틀로트 브리아 예치라 아시아계의 세계에 반대되는 세계죠. God has made even the one as well as the other.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만드시고 그에 반대되는 다른 하나를 만드셨다라는 표현 때문인데요. This is because the chariot of the clipboard of Asiya comes from the discernment of the concealed face in both its degrees. That chariot dominates to make man sentence everything to a scale of sin. 그 이유는 여기서 예를 드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계에 있는, 즉 클리포트 세계의 아시아계에 있는 그 전차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차원. 우리가 아시아계가 바로 그 하나님이 아예 느껴지지 않는 차원과 하나님이 느껴지긴 한데 뒷모습만 느껴지는 그 두 개 차원이라고 했죠. 이 두 개 차원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지 않음 으로부터 발생된 것이 이제 아시아 클리파의 그 전차라는 것이죠. That chariot dominates to make man sentence everything to a scale of sin. 따라서 그 전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전차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있어서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힘을 나타냅니다. And the world of Yetzirah of Klipa catches the scale of sin, which is not corrected in the world of Yetzirah of Kedusha in its hand. 자, 그러면 아시아계는 이해가 됐습니다. 아시아계의 반대급부인 이 클리파 세계의 아시아는 그 아시아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악이잖아요. 악으로 덮여 있건 혹은 악이 대다수를 이루건 이 두 가지 차원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는 곳이 이제 아시아계 of 클리파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클리파 세계에 아시아가 있으면 아시아계 예찌라계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예찌라계는 뭘 하냐면 기존에 있던 하나님의 예찌라계 세계에 있는 예찌라 세계에서 고쳐지지 않은 아까 보시면 하나님의 세계의 예찌라계는 50대 50이잖아요. 선과 악이. 따라서 그 나머지 50, 고쳐지지 않는 그 죄악, 죄악이 아니고 그 고쳐지지 않는 면을 이제 캐치하는 그것을 장악하는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Thus, 따라서 they dominate the medium. 따라서 이 옛질하게 클리파다의 세계의 옛질하게는 그 중간계를 지배합니다. Which received from the world of Yetzirah by way of God has made even the one as well as the other.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만드시고 그에 반대되는 걸 만드셨다라는 말처럼 옛질하게의 그 50%를 해당하는 악 있죠. 그 악한 성향으로부터 힘을 받아 지배하는 것이 이제 예찌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e world of Bria of Klipa. 클리파계에 이제 브리아가 있겠죠. 이 브리아계는 has the same power to cancel the conditional love. 얘가 가진 힘은 바로 조건부적인 사랑을 취소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와해시키는 거죠. To cancel only the thing that love hangs on. That is the imperfection in the love of the second discernment. 즉 하나님의 사랑 중에 두 번째 차원을 보시면 이제 악이 조금 있고 대다수가 선인 차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클리파 세계의 불의학에는 이 조금의 악을 가지고 그 기반을 흔드는 거죠. 이 선을 이루는 그 근본을 잘라버림으로써 이 선이 좌절되도록 하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게릴라나 테러리스트라고 약간 뭐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And of the world of Atzilut, of Klipa, 그리고 이제 클리파 세계 아틀루트는 is what captures in its hand that minority of evil whose existence in Bria is not apparent due to the third discernment of love. 그리고 클리파 세계 아틀루트계는 what captures in its hand that minority of evil whose existence in Bria is not apparent. Due to the third discernment of love, and even though it is true love by the force of the good who does good to the good and to the bad, which is considered absolute of Kudusha, still, because he has not been awarded sentencing the whole world to a scale of merit, the Klipa has the strength to fail the love with regard to providence over others. 이 클리파 세계 아틀루트계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세계에 있는 아틀루트의 반대급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의 특징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악이라는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 무리하게 남아있던 생존해 있던 그 소수의 악들, 그것에 기대 있고요. 따라서 아틀루트계에서는 거의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틀루트계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세 번째인데 이제 네 번째 사랑의 차원이잖아요. 거의 이제 사랑으로 가득한 악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영향력이 미치지 않지만 하지만 even though 그렇지만 it is true love 이것은 아틀루트계는 참된 하나님의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의 차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선한 이들과 악한 이들 모두에게 선을 행하시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악은 악인데 유보된 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악을 살려두시죠. 유보합니다. 악을 없애는 걸 보류시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냥 유대교 카발라에서는 만약 지금 당장 악이라는 걸 없애버리면 일단 첫 번째로 인간에게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차원이 아예 사라지고요. 천사들의 세계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직 내가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지금 당장 악이라는 게 사라져버리면 악과 더불어서 나도 사라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악이 있으면 일종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요. 마치 뭐 비유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 예를 들어 뭐 바이러스가 있다. 굉장히 인류한테 해로운 그러니까 좀비 바이러스 생각해 보시면 영화에 보시면 좀비 바이러스가 뭐 많건 적건 상관없이 내 몸에 있으면 나는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위험한 인자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비를 없앨 때 함께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 안에 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함부로 악을 없애버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악과 더불어서 인간도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악을 보류한다. 마지막 때까지 악을 보류시키고 여전히 악에게도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 바로 존재의 빛이죠. 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이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악이라고 해서 절대 악이 꼭 하나님의 빛 전혀 없는 곳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이라는 피조물도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빛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물론 그걸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쓰기 때문에 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돼서 쓰기 때문에요. 아무튼 아틀루트계는 사실상 악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특성 마지막 때까지 악을 보류한다라는 점에서 클리파의 아틀루트가 존재하는 것이죠. Because he has not been awarded sentencing the whole world to a scale of merit. 즉, 세상은 아직까지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한 쪽으로 확실히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The Klipa has the strength to fail. 이 클리파는 여전히 세상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실패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 기회가 있는 거죠. 힘이.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한 성향이 이제 아틀루트계 클리파 세계 아틀루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what is written in the Tree of Life. 이것이 바로 Tree of Life 책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That the world of Atzilut of the Klippot. Klippot는 이제 클리파의 복수형입니다. Klippot 세계에 있는 이 아틀루트계는 stands opposite the world of Bria, not opposite the world of Atzilut. 그래서 이 Tree of Life는 사실상 이 아비야, 아틀루트, 브리아, 예찌라, 아시아계는 서로 대응돼서 이 클리포트 세계의 아틀루트와 무리아와 예찌라와 아시아계로 분류가 되는데 이 아틀루트계만은 하나님의 아틀루트가 아니고 무리아계 쪽으로 연결시킨다. Opposite the world of Bria, not opposite the world of Atzilut. 왜냐면 이제 사실상 하나님의 아틀루트는 완전한 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틈틀 수가 없기 때문에 아틀루트계는 별개로 해놓고 오히려 부리아계를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이제 대다수의 선, 악이 존재하는 곳, 아 죄송합니다. 대다수의 선이 존재하는 곳에 약간의 미량의 악, 그것이 이제 부리하고 아틀루트도 그거보단 더한, 더 악, 더 소량의 악.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된 그 악한 성질을 이제 클리포트의 아틀루트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This is so because only the first discernment of love extends from the world of Atzilut, Kedusha. 왜냐하면 이 아틀루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네 번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네 번째 측면이죠. 즉 완전한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곳에는 이제 이렇게 둘을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예 반대급부가 예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Hence 따라서 there is no dominion to the Klippot there at all. 따라서 아틀루트계에는 클리포트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Since he has already sentenced the whole world to a scale of merit. 왜냐하면 아틀루트계에 속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선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And knows all the conducts of the Creator in His providence on people too. From the providence of His name, the good who does good to the good and to the bad. 그리고 이 아틀루트계에 속한 그 생명체들은, 피조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창조주의 참된 행동과 의도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으로서 선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도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However, 하지만, in the world of Bria, 하지만 부리아계는 좀 다릅니다. 부리아계는 from which extends the third discernment, 하나님의 사랑의 세 번째 차원이죠. 따라서 there is still no sentencing of the whole world. 따라서 모든 세계가 아직 구원받았다는 확정이 없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re is still a hold for the Klippot. 따라서 아직 클리포트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Yet, 하지만 these Klippot are considered the absolute of the Klippa. 하지만 여기서의 클리포트는 클리포 세계 내에서는 아틀루트계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악의 그 함량이 적습니다. Since they are opposite the third discernment, the unconditional love, and this love is considered absolute. 왜냐하면 이 클리파의 아틀루트계라고 여겨지는 이 클리파들은, 이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세 번째 단계, 즉 무조건적인 사랑이긴 한데 This love is considered absolute. 무조건적인 사랑에도 속하기 때문이죠. 아까 보시면 무리하게는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는 소량의 아주 소량의 악이 있는 선으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거의 99%가 선이고 약간 거의 1%의 악이 있는 네, 그런 상태를 얘기했는데 아무튼 악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틀루트 of 클리폿에 해당되는 곳은 이제 하나님 세계에서 불이하게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Now we have thoroughly explained the four words Abia of Kedusha and Klippa.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비야 세계와 클리포트의 아비야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which are the vis-a-vis. 이 두 세계는 서로 쌍을 이루는, 서로가 서로에 반하는 세계로 존재합니다. They are considered the deficiency that exists in their corresponding world in Kudusha. 즉, 정리를 하자면 클리포트의 네 가지 세계는 크두샤 세계에서 부족한 무언가, 어떤 존재하는 부족함에 따라서 만들어진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And they are the ones named the four worlds Abhya of Kliport.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클리포트 세계의 혹은 클리포트의 영향을 받은 혹은 클리포트의 특징을 가진 이 네 개의 세계로 불리는 거죠. These words suffice for any observer to feel the essence of the wisdom of Kabbalah to some degree. 이러한 용어들, 이 아비아와 클리포트의 아비아, 뭐 크두샤의 아비아, 이러한 용어들은 그 용어들을 보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카발라의 지혜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뭔가를 느끼게 합니다. You should know that most of the authors of Kabbalah books did not direct their books, but only to such readers that have already attained a disclosure of the face and all the sublime attainment. 즉,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that 대부분의 카발라 책을 쓴 저자들은 그들의 책에서 카발라의 지혜를 곧이곧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But only, 오히려 자신의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이미 어느 정도 카발라의 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고 그 용어들에 익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발라 책들은 대부분이 저자들이 하나님과의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쌓여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뭐 그런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처음 초보자를 위해서 쓴 건 아니라는 거죠. We should not ask. 우리는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If they have already been awarded attainments, then they know everything through their own attainment. Why then would they still need to delve in books of Kabbalah by other authors? 이렇게 우리는 물어서 안 된다고 예우다 신랑은 경고합니다. 아니,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미 카발라의 어느 정도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책을 썼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카발라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또 다른 카발라의 책들을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느냐 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당신이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이미 거의 다 얻은 것과 다름이 없는데 굳이 왜 카발라를 또 연구할 필요가 있냐고 묻는 거죠. However, 하지만 it is not wise to ask that question. 이러한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t is like one who engages in the literal Torah who has no knowledge of the conducts of this world with respect to the world, ear, soul of this world, and who does not know people's behavior and their conducts with themselves and with others. And also he does not know the beast and birds in this world. 그것은 마치 이러한 사람들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Who engages in the literal Torah. 이러한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성경이라는 본질이 입고 있는 옷들 있죠. 이 현실 세계의 표현으로 약간 거칠게 표현된 이 옷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즉 이러한 사람들은 그 성경이 표현되어진 이 세상의 용어로 표현되어진 어떤 공간의 차원과 시간의 차원과 영혼의 차원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And who does not know people's behavior. 또한 그들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And also he does not know the beast and the birds in the world. 또한 이 세계에 있는 짐승들과
새들이란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는지 왜 존재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would you even consider that such a person would be able to understand even a single issue and the Togas correctly? He would overturn the issues and the Toga from good to bad and from bad to good, and he would not find his hands or legs in anything. 즉, 하나님의 비밀을 좀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아주 성경 안에 있는 아주 짤막한 문장이나 대목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마도 그는 overturned issues,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기사들, 이야기들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여 선한 것을 나쁘게, 나쁜 것을 선하게 해석해 버릴 것입니다. And 또한 그는 would not find his hands or legs in anything.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그는 그 글 속에서 어디가 손이고 어디가 발인지 분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 카발라라는 걸 배우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고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카발라를 배우면 아, 내가 알고 있던 이것이 다리였구나. 아,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손이었구나. 아, 내가 느끼던 것이 칼이었구나. 내가 느끼던 것이 방패였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알던 것을 좀 더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발라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느낌과 지식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 좀 더 바르게 정리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좋다. 라는 것이죠. So, is the matter before us?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제기됩니다. Even if one has been awarded attainment, 즉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인 지식을 습득했다 하더라도, and even at the level of the Toga of Atzilut, 심지어 우리가 아틀루트계의 토라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틀루트계의 어떤 표현법으로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 하더라도, he will still not perceive more than relates to his own soul.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보다도 더 성경을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Yet, 하지만 one must know all three discernments. 그는 오히려 시간과 공간과 시간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in their every incident and conduct in full consciousness to be able to understand the issues in the Torah that relate to that word. 심지어 그 각 세계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각 사건들에 대하여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워 아주 말짱한 아주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그 스토리 속에 들어있는 사건과 어떤 의도와 행동들에 대해서 모든 걸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들이 어느 정도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고 영적 세계에 대해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아틀루트계의 표현법으로 즉 상위 세계, 영적인 어떤 해석, 토라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와 각 세계들, 예찌라, 무리야, 아틀루트 각 세계들에 대한 어떤 표현법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These issues are explained in the Book of Zohar and the genuine Kabbalah books with all their details and intricacies. 이러한 해석법들, 즉 어떤 영적인 지식으로서 성경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 주로 적혀 있다고 말할 수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조아르서와 그 밖에 진짜 참된 카발라의 책들. 네. 이 진짜 카발라의 책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도록 허락해서 쓰여진 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어떤 영적 질서에 따른 현실 세계와 어떤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설명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Thus, 따라서 every sage and one who understands with his own mind must contemplate them day and night. 따라서 모든 현자들과 또 자신의 영혼과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must contemplate them day and night. 그 카발라의 지식을 매일매일 낮이나 밤이나 깊이 연구해야 된다. 명상해야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자들과 성경을 어느 정도 안다.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카발라를 더욱 깊이 연구해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Therefore, we must ask.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Why then did the Kabbalist obligate each person to study the wisdom of Kabbalah? 도대체 무슨 이유로 카발라 학자들은 each person to study the wisdom of Kabbalah, 카발라의 지혜를 모든 사람이 배워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니 현자들이나 당신 같은 사람이나 카발라를 배우면 되지 왜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냐? 이렇게 이렇게 강요하는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Indeed, there is a great thing in it. Worthy of being publicized. There is a wonderful, invaluable remedy to those who engage in the wisdom of Kabbalah. 실제로 there is a great thing in it. 그 안에는 그 안이라는 거 이제 카발라의 지식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 실제로 worthy of being publicized. 출판되기에 마땅한, 그러니까 출판될 가치가 충분한 지혜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즉, there is a wonderful. 그 카발라의 지혜 가운데는 아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치료법들이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치유를 위한 지식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Although, 비록 they do not understand what they are learning, 비록 그 카발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뭘 배우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through the earning and the great desire to understand what they are learning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그 열정과 욕구에 의해서 갈망에 의해서 they awaken upon themselves the lights that surround their soul 그들의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빛들에 의해서 그들 스스로를 점차 일깨울 것입니다. 일깨우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제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이 세계는 하나님의 빛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심지어 이 빛, 들어오는 빛이 있고 주변에 있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빛을 오르 야샤르라고 하고 주변의 빛을 이제 오르마키프라고 하죠. 또는 이 들어온 빛을 오르푸님이 안에 들어온 internal light라고 부르고 밖에 있는 걸 오르마키프 그래서 external light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한테 실제 중요한 건 들어온 빛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동기가 되는 것은 그 갈망을 느끼고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주변부 우리가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받고 싶어하는 이 주변부의 빛들 이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This means that every person from Israel is guaranteed to finally attain all the wonderful attainments that the Creator had contemplated and the thought of creation to delight every creature.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every person from Israel 이스라엘로부터 비롯된 모든 사람들은 이 글이 일단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해 썼기 때문이죠. 즉 이스라엘을 좀 더 확대해서 가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 하나님을 향한 자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is guaranteed 보증을 받았다는 거죠. To finally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하나님의 아름답고 훌륭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이란 that creator had contemplated in the thought of creation.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즉 모든 자신의 피조물들을 행복하게 하리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리라 라는 그분의 생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머리로나 마음으로나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And one who has not been awarded in this life will be granted in the next life. 예를 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갈망에 대한 어떤 보상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보상은 결국 언젠가는 내세에는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Until one is awarded completing his thought which he had planned for him.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품으신 계획 있죠. 그 계획을 결국에는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사실이라는 거죠. 확실히. 그래서 비록 뭐 현세에서 혹은 내세에서 얻지 못하는 것이라도 결국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그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while one has not attained perfection, the lights that are destined to reach him are considered surrounding lights. 카발라적 표현인데요. 이 surrounding lights가 이제 오르막키프입니다. 이 둘러싸고 있는 빛. 비록 우리가 지금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을 얻지 못했지만, the lights that are destined to reach him, 우리에게 언젠가는 다 들어오게 계획되어 있는 그 빛들, 그 빛들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빛을 받을 때까지. That means that they stand ready for him, but are waiting for him to purify his vessels of reception, at which time these lights will close the able vessels. 즉,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 결국 언젠가는 들어올 그 빛들은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But I'm waiting for him to purify his vessels of reception.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화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그 빛을 받기에 합당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릇을 완성하게 되면 그 빛을 받기에 합당해지면 이 기다리고 있던 빛들은 그 합당한 그릇으로 옷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온다는 얘기죠. Hence, 따라서 Even when he does not have the vessel 비록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그릇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When he engages in this wisdom 우리가 이러한 카발라의 지혜를 연구하게 된다면 Mentioning the names of the lights and the vessels related to his soul 즉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용어들 있죠 뭐 빛이라거나 그릇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과 관계된 것입니다 They immediately shine upon him to a certain extent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릇만 완성하면 그 기다리고 있던 빛들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빛을 낼 것이라는 것이죠 아 여기서는 그 맥락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아직 그릇을 완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빛을 우리가 계속 탐구한다면 탐구해 나간다면 그 빛들은 그 즉시 우리한테 미소를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 우리 안에는 못 들어왔지만 우리 위에서 빛나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문학적으로 표현했을 때요 이제 밖에 빛나는 거랑 들어오는 거는 천지 차이죠 사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빛을 받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릇이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 위에서 빛나는 정도로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However, 하지만 they shine for him without clothing the interior of his life. 제가 설명한 바 같이 하지만 그 빛들은 아직 우리의 영혼 안에서 빛나지는 않습니다. For lack of able vessels to receive them. 왜냐하면 우리의 가운데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그릇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Yet, 오히려 the illumination one receives time after time during the engagement draws upon him grace from above.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빛을 완벽히 받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찔끔찔끔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illumination이라고 표현하죠. illumination이 뭐냐면 이제 헤아라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빛 그 자체는 아니고 이 빛을 찔끔찔끔 이제 받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조금씩 조금씩 받는다는 거죠. imparting him with abundance of sanctity and purity. 이렇게 조금씩 받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영혼이 점점 깨끗해지고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which bring him much closer to achieving perfection.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조금씩 들어온 빛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를 완전에 이르기까지 도와준다고 합니다. 우리를 이끌고 완전함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해줍니다. Yet, 하지만 there is a strict condition during the engagement in this wisdom. 하지만 카발라의 지식을 접하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연구하는 동안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아주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To not materialize the matters which imaginary and corporeal issues. 즉, 카발라의 지혜에 나타나는 어떤 표현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물리적으로나 어떤 상상적인 어떤 것으로 물질화 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카발라의 그런 상징에 보면 남녀 간의 관계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질투, 사랑, 싸움, 뭐 각종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우리가 보통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 내에서 상상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 물질적인 것들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표현한다기보다 이제 그걸 물질, 그 고지고대로 그걸 물질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이거 뭐 기독교로 표현하자면, 네, 굳이 뭐 기독교로 표현하자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과거에 한때 이제 많이 교회에 심취할 때는 세상을 물리적으로 이해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 해서 이제 영적인 이해로 가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어떤 영적인 표현을 고지고대로 물리적으로 해석했다가는 큰 오류를 범한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This is because thus they bridge. Thou shalt not make unto thee a graven image, nor any manner of likeness.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경고하는 바와 같다고 합니다.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어떠한 새겨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새겨진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nor any manner of likeness. 그와 비슷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라는 십계명 계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일종의 이게 이제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주의사항으로 이제 여기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In that event, one is rather harmed instead of receiving benefit. 우리가 만약 이런 식으로 영적인 것들을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카발라의 지식으로, 카발라의 지혜 가운데서 이 유익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해를 입히게 됩니다. Therefore, 따라서 our sages cautioned to study the wisdom only after 40 years or from a rav and other such cautions. 따라서 우리의 현자들은 우리에게 카발라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40년, 40세가 넘어서 카발라의 지혜를 연구하거나 혹은 어떤 랍비한테, 이미 카발라를 알고 있는 랍비한테 배우거나 혹은 other such caution, 그 밖에 여러 가지 경고들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현자들이 너는 혼자서 카발라 연구하지 말라던가 혹은 40세가 넘어서 연구하라던가 랍비에게 배우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경고사항, 주의사항을 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라는 거죠. All of that is for the above reason. 모든 현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은 바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즉, 너를 위해서 어떤 새겨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와
비슷한 어떤 형체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To rescue the readers from any materialization. 여러분들, 즉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 독자들이 이러한 물질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I composed the book Talmud SSP로 저는 이삭 루리아가 쓴 글들에 대한 탈무드 에세르 세피롯, The Study of the Ten Sefirot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집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책 제목이 탈무드 에세르 하 세피롯의 이제 개론서입니다. 개론, Introduction. 그래서 왜 자기가 탈무드 에세르 세피롯을 썼는지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도 이 카발라의 지혜를 물질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걸 집필했다는 거죠. There, 그 책에서 I collect from the books of the Ari all the principal essays concerning the explanation of the Ten Sefirot in as simple and easy language as I could. 그 책에서 나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후다 아실라그죠. 아실라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책을 집필할 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최선을 다하여 가장 단순하고 쉬운 언어로 그 10개의 세피롯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삭 루리아가 쓴 여러 그 아주 기본적인 에세이들, 중요한 에세이들로부터 문구들을 발췌해냈다, 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 have also arranged a table of questions and table of answers for every word and issue. 그리고 그 카발라의 지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과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을 표로 작성해서 이제 질문과 답변으로 이제 Q&A의 Q&A 코너처럼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And that the will of God will succeed in his hand. 그러므로써 이 예후다 아실라그는 이렇게 마칩니다. 내가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의가 그의 손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성공하기를 나는 바랍니다. 라는 글로 예, introduction, 개론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 오랜 시간 탈무드 에세르 하 세피롯 introduction을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 1부터 여기까지 보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네, 저 스스로도 이게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네, 그리고 저도 이 글을 이제 밑줄을 먼저 그어놓고 영상을 두 번째로 테이크한 경우가 아니면 저도 처음 읽는 거여서 굉장히 해석이 좀 지지부진하고 예, 아마 오타라기보다 이제 의역이 많았을 겁니다.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탈무드 에세르 세피롯을 자기 본인이 왜 썼는지 그리고 카발라의 지혜를 배우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카발라의 지혜를 배울 때 주의사항과 그 다음에 마음가짐 그리고 태도 뭐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이것 외에 또 다루고 있는 술람주석의 서문은 오히려 탈무드 에세르 하세피롯을 쓰고 난 이후인지 모르겠는데 좀 더 탈무드 에세르 세피롯에 나오는 복잡한 개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요. 오히려 이 개론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약간 인문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계발서적인 약간 느낌으로 써져 있어서 좀 더 읽는데 가벼운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탈무드 에세르 하 세피롯 인트로덕션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